운송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은 여러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요소와 도전 과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자동화. 운송업은 디지털화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관리 시스템과 운송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연료비 절감 및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도 향후 인력 비용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송업체들이 이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자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면 기존의 인력이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운송업계 노동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과 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작은 운송업체들은 이런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료 및 에너지 변화.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운송업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연료비를 줄이고 규제 압력을 피하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전환은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초기 도입 비용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 운송업체들이 이를 도입하는 데는 시간과 자금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와 같은 기반 시설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변화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변동성. 장기적으로 볼 때 운송업은 경제 전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면 운송업 수요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화가 더욱 진행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운송업의 장기적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입니다. 운송업체들이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변동성은 언제나 큰 리스크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취약해지거나 특정 산업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운송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무역 전쟁,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운송업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환경 규제 및 사회적 책임.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운송 방식을 도입한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 압력을 피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을 먼저 도입한 업체들은 시장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모든 운송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이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크며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사용하던 운송업체들은 이를 교체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운송업체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성장.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운송업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규모 운송업체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물류와 운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점차 더 많은 운송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대형 운송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소형 운송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운송업체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쟁 압력. 운송업은 전통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새로운 기술 도입, 서비스 개선, 비용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특정 지역 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계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대형 물류 회사들이 점점 더 많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중소 운송업체들은 대형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운송업체들과의 경쟁이 늘어나면 국내 운송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운송업의 장기적 전망. 장기적으로 보면 운송업은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지만 여러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친환경 차량 도입,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형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신기술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운송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친환경 정책과 기술 변화에 적응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